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던. 그러니까 그 사실 대중가요가 그냥 쉽게 요즘처럼 트로트가 사랑받는 시대에 이런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각으로 그걸 듣고 느끼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약간 좀 이게 좀 우울한 기분이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. 그 사운드가 좋아서, 그리고 음악도 좋지만 사운드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되는가, 뭐 이런 걸 고민하던 입장에서 준우씨가 보내온 트랙트, 이런 조각된 리듬을 이루는 그런 원소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유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까? 뭐 트랜지언트라고 얘기하는데 어떨까? 왜 소리가 꼭뭐 멋진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할때 눈도 즐겁고 귀도 즐거운 것도 음악이지만 소리적으로 생각하면 시속 160km의 강속구를 던지는 어떤 투수가 시원한 스트라이크를 던졌을 때 포수의 매트에 탁 꽂히는 어떤 그런 소리, 그런 것도 음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리듬들을 디자인하고 완성시킬 때 그런 면에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저는 제작을 했다는 겁니다. 준호 씨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거 네, 뭐, 음악적인 고민이나 그런 고민을 또 하면 할수록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나